이거 여러분들 수비할 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AI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이게. 그러네요, 예.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들 모두가 그래. 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호영이에요. 그렇답니다. 유태봉입니다. 자, 일단 오늘의 강의는 경기를 잠깐 봤는데. 네네. 진짜 딱 하나 문제예요. 제일 많이 제 데스노트에 안 적혔어요. 그러네요. 예. 예, 제일 많이 안 적혔어요. 공통적인 문제 딱 하나. 이거 하나만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진짜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요. 공격도 진짜 정석대로 잘 하고. 그렇죠. 잘 해요, 그냥. 잘 하는데 요즘 우리 수비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잖아요. 딱 이분이. 수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딱 좋은 강의 피드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출발합니다. Go. Let's go, Google CM. 이분은 그냥 공격도 막 사이드 잘 줄 때 잘 주고 올릴 때 딱 올리고 깔끔하잖아. 네. 그냥 깔끔해요. 너무 잘해요. 자, 일단 10분이에요. 자, 보실게요. 이번에 고질적인 문제가 컷을 굉장히 많이 돌아가요. 땡겨놓고 바꾸고 땡겨놓고 바꾸고 하는데 컷을 제대로 못 잡고 있어. 그쵸? 졸라 갔다가 발락 갔다가 막 리제 갔다가 발락 갔다가 요렌테 갔다가 막 이래요. 페드로 갔다가 알라바 갔다가 막 발락 갔다가 알라바 갔다가 요렌테 갔다가 발락 갔다가. 흔히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거 여러분들 수비할 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11명의 선수가 있잖아. 그렇죠. 커서는 한 명을 잡되 나머지는 AI가 움직여. 맞죠. AI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얘를 바꿨다가 다시 바꿨다가 바꿨다 하면 AI가 혼란스러워. 자리를 잡고 따라가고 하려고 하는데 AI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이게. 그러네요, 예.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들 모두가 그래. 공통적인 왠지 알아? 심리적으로 요 앞에 오면 당황을 해요. 그래서 맞죠. 계속 받고 여기 갔다 이럴 필요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뭐라 그랬어? 빼사 안 빼사? 슈체만한테도 통하죠. 프로게이머한테도 통해요. 맞습니다. 저는 곽준혁하고 게임할 때도 그걸 썼어요. 그렇죠. 그 이겼잖아요. 그냥 이게 당황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답은 만약에 내가 요렌테를 잡았어. 냅둬요. 요렌테 잡아도 돼요. 여기 위험하잖아요. 줘도 돼요. 괜찮아요. 왜? 얘는 어차피 가면 드리블 치고 들어오든 크로스를 올리든 뭔가를 할 거라고. 그러면 나는 요렌테를 갖고 있으면 지금 수비 볼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못 올려요. 올릴 수가 없어 아예. 그렇죠. 아예 올릴 수가 없어. 거기에다가 요렌테를 갖고 여기까지 와 있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까지 다 있어. 아무것도 안 돼요. 줘도 돼요. 형 나는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게 너무 싫어. 난 가야 돼. 막아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내요. 다시 바꿔왔죠. 이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가 일로 와야 돼. 일로 크로스 올리는 거 대비 먼저 해. 근데 여기 가다가 다시 컷백 가. 그럼 다시 옵트 쓰면서 나오고 얘 갖고 나가면 돼요. 지금 중거리 여기서 안 들어가요. 나오면 돼.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 역까지 와서 중거리 때린다고 해도 센터백 벽에 걸려요. 어차피 안 돼요. 이렇게 박아놓으면. 그래서 이걸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 이거 심지어 코너킥도 안 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하나 코너킥 수비시 잘 보세요. 우리 주인분 지금 졸라 잡고 여기 가요. 지금 이거 뭔지 알아요. 여기서 얘 여기 줄까봐. 그쵸? 근데 지금 메타는 여기 따라 붙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막아줘야 돼. 여기를 커서를 땡겨서 붙여놓고 Q로 붙인 다음에 여기를 바꿔요. 공이 여기로 갈 때 그냥 하나 앞으로 툭 쳐서 이걸 나오면 돼. 이게 코너킥 실점 많이 하시는 분들의 커서 단점이 뭐냐면 여기 커서 잡고 있는 분들 특히. 그렇죠. 여기에 잡고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실점을 해요. 맞습니다. 무조건 박스 안. 왜? 골 여기서 이루어지잖아. 그렇죠. 여기 있다가도 공이 뒤로 가면 일로 와서 반응을 하면 되는데 여기 있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못해요. 맞습니다. 상대방의 커서가 먼저 들어오면 얘가 먼저 D를 누르면 얘한테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시겠죠? 이거 보세요. 저 공격 너무 잘해요. 봐봐요. 여기서 나는 깜짝 놀랐어. 과감하게 여기서 수를 찔러줄 거라는 생각 너무 좋았어요. 모두가 역동적이 걸렸잖아요. 마무리까지 리어제트 너무 좋았어요. 공격은 진짜 잘하고 있어요. 이대로만 하면 돼. 이거 옵사 트랩 안 좋았는데 여러분들 그리고 옵사 트랩 개 실수 많이 하는 분들 저 진짜 많이 봤거든요. 개 많이 봤어요. 제 진짜. 주변에 진짜 제일 세상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봤어요 제가. 맞죠. 예. 맨날 옵사 트랩 실수해가지고 머리 극적적 하시는 분 뭔산 보고 지금 이틀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뒤로 갈 때 왜 옵트를 쓴 거야? 이거 왜 쓰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뭐 하려고요? 라인 올리려고. 라인 여기서 왜 올려요? 졸라 위험한데. 여기 지금 자리가 하프라인이에요. 태보씨가 공격수예요. 네. 그럼 여기다 한번 툭 찔러주면 태보씨가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에요. 네. 그럼 한 방에 통짜 나지 않아요? 너무 귀꿀이죠. 그렇게 먹잖아요. 그럼 나오잖아요. 빠른 사람이 뛰고 있는데 줬잖아요. 태보씨 알고 있네.
근데 봐봐. 여기서 만약에 썼어. 내가 왜 자꾸 여기서 쓰라고 하냐면 오트를 썼어. 그럼 수를 딱 던지잖아. 네. 골키퍼가 나와서 반응을 할 수가 있어. 아, 그렇죠. 그것 때문이야. 여기서 굳이 쓸 필요가 없어. 오트는 오트를 언제 써야 되냐면 그냥 상대방이 처음에 빌드업이 시작할 때 한번 써놓고 라인을 정비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이 포백 라인이 지그재그로 막 이런 식으로 서 있어. 그러면 옵사이드 잘 안 걸리잖아요. 일렬로 서는 게 좋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네. 왜 옵트를 쓰는지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파 온라인 4의 옵사이드 트랩은 라인 정비 때문에 쓰는 거예요. 옵트를 쓰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왜냐? 네 명이 서서 한 번에 움직여야 돼. 근데 이게 한 번에 올라와요? 하나 꼭 늦게 올라오는 애도 꼭 있어요. 꼭 있습니다. 꼭 있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라인 정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면 압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일렬로 쓰면 우리가 센터백 하나 나와도 그쪽 공간으로 쓱 들어가. 그러면 옵사이드에 걸리잖아. 그렇죠. 근데 지그재그로 서 있으니 나는 여기 센터백을 잡고 있는데 풀백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옵사이드 안 걸리잖아. 그 공간 포켓 공간을 주는 거라고. 맞죠. 그래서 그 공간을 막기 위함이야. 그렇죠. 옵사이드는 그래서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 축구는 얘들 야 올라가 내가 뒤에서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건 그렇지 않다고. 네 명의 선수를 AI를 다 한 번에 조정해 주는 게 옵사이드 트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 쓸 필요가 없어요. 항상 내가 언제 쓰라고 하냐면 이 라인 깨져가지고 이 패스패스 하다 갑자기 뒤로 뺄 때 빼는 모션 취했을 때 그때 써야 돼요. 공 가고 나서 쓰면 늦어요. 무조건 실점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일단 실수했습니다. 실수했는데 알라바 따라가요. 이거 뭐예요? 우사인 볼트예요? 우사인 볼트에도 못 잡아요. 페리시치도 빠르거든요. 그렇죠. 못 잡아요. 근데 계속 쫓아가요. 없는 거예요. 벌써 여기 큐 B용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크로스를 대비를 해서 커서를 잡고 저 친구를 막고 있어야죠. 그렇죠. 정답입니다. 네. 무조건 일로 커서 와야 돼요. 이미 늦었어요. 이건. 네. 없는 거야. 얘는 그냥 파이야. 끝. 근데 다 형 이러면 어떡해. 얘가 돌면 어떡해. 돌면 뭘 어떡해. 여기서 얘가 안 올리네. 돌잖아요. 도는 순간 커서를 다시 미드필드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쑥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4명의 수비수가 생기면서 난 1명의 선수 조정할 수 있으니까 5명의 선수가 안전해요. 아시겠죠? 네. 그럼 센터백 잡으면서 협동수비를 눌러주나요? 그럼요. 눌러요. 붙여놓은 다음에. 근데 그걸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얘한테 계속 붙어있어. 뭔 말인지 알지? 얘가 패스를 했으면 얘는 분명히 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자기 자리에 돌아와서 지역수비를 해야 돼. 그렇죠. 지역수비를 해야 되는데 얘가 큐를 계속 누르고 계속 따라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다음 패스가 가버렸어. 그럼 떼세요. 그때 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죠. 네. 주인분 잘 봐요. 잘 봐요. 리제가 가려고 뭔가 마음을 먹고 있는데 봐봐. 뭔가 마음을 먹고 잘 맞고 있는데 또 바꾸면서 이쪽으로 갔죠. 그러네. 디테일 보세요. 리제가 잘 맞고 있어요. 잘 맞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바꿔요. 그리고 우물쭈물 하죠. 커서 돌아오니까. 이게 순식간 열리는 거야. 나 이거 뭐라 그랬어? 먹겠는데 그랬죠. 네. 리제 바꾸는 순간 먹는 거야 이거. 우물쭈물 해버리잖아. 발라갖고 얼른 손흥민한테 뺏으러 뛰어가야죠. 그쵸. 얘는 어차피 이거 자리를 잘 잡고 막고 네. 있잖아. 그러면 그동안에 발라 경기를 쑥 들어오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여기 수비에 여섯 명이 생기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그러면 얘는 어차피 막고 있어. 막하고 있어. 이거 지금 걱정돼서 갔을 거야. 아니요. 여기다 패스 가도 이 사람은 여기서 바로 슈팅 못 때려요. 발라 그러면 들어왔으면 됐어 쭉. 그렇죠. 이게 정답. 보세요. 벤제마 진짜 잘 갖고 와. 여기까지 잘해. 근데 갑자기 상대방이 오기 시작해. 봐, 지금 벤제마만 잡고 있잖아. 그치? 그치? 그러다가 네. 이제 상대방이 이쪽만 오면 커서가 연병이에요. 봐봐요. 아, 그러네. 발락 갔다가 요런데 갔다가 발락 갔다가 막 졸라 갔다가 리제 갔다가 봐, 또 리제에서 안 바꾸잖아. 태클 뻗었어요. 이거는 지금 메타 뭐 이런 걸 다 막론하고 실점률이 높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이야. 커서 이거. 아니 그니까 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바꿔야죠. 지금 바꿔야죠. 네. 이미 이 거리는 내가 따라가기 힘든 거리야.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아까랑 똑같은 거 알라바 상황하고 늦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바꿔서 여기 불 들어와 있네. 빨리 네. 바꾸라고. 공 가는 시간 있잖아. 그 시간에 이제 큐 붙여놓고 떨어질 때쯤 되면 얘가 커서 잡고 얘가 여기 와 있겠지. 그렇죠. 순서야. 가고 커서 바꾸고 큐 붙여놓고 빨리 커서 바꾸고 자리 선점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봐봐. 태클 뻗어버리잖아. 커피 가면서 얘 역동작 걸렸고, 그치? 그쵸. 역동작 걸렸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슈팅 허용. 알라바 따라갔다가 지금 바람 갔죠? 이거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러네요. 이걸 만약에 캐치하고 한 거면 괜찮아. 저는 여기 바로 태클 뻗고요. 바로 여기를 갖고 와요. 그쵸. 그리고 쑥 내려오면 어떻게 돼? 다시 포백이 돼. 맞죠? 근데 이게 내가 의도하고 하는 거면 괜찮아. 그냥 뻗은 걸 끝나. 발락 오잖아요. 그쵸? 네. 다시 가죠. 또 안 바꿔요. 봐봐요. 그러네요. 봐봐. 또 실점하는 거 뭔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대봉씨 아 금방 그 전 아까 50분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 그냥 여기 잡고 그냥 쭉 오면 돼요. 그쵸. 근데 이거는 조금 위험한 건 뭐냐면 지금 완전 앞서서 이거 따라잡기 힘들어. 요럴 때 팁 골키퍼 나와주면 돼요. 앞으로 골키퍼 키커니 이렇게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골키퍼 앞으로 나와주면 돼요. 이거 이 상황을 좀 기억해야 돼요.
요런 잘 잡고 갔어. 이번에 잘 잡았죠. 네. 제발 여기 서 있어 그랬거든요. 서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네. 발락 갖고 다시 왔어요. 오, 또 가운데 서 있어요. 오, 이건 잘했네. 잘했어. 이렇게 네. 하면 돼요. 주일 번에 이거예요. 커서만 연습하면 실점 진짜 확 줄어요. 분명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안 하다가 하면 무조건 실점이 더 많아질 수 있어. 내게 아니잖아. 근데 익숙해지고 내게 되면 훨씬 더 수비하는 게 수월해질 겁니다. 아시겠죠? 영상이 역시나 좋았다라면 이렇게 한번 수비를 해보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땡큐! 나 동거를 더 해가지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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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